사람들의 엉덩이 폭포 방지약을 먹고도 몽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미국 식품의약청은 아편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설사약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연방보건원 관계자들은 이모듐과 같은 약은 복용 과다를 초래하며 아편 복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NBC 뉴스에 따르면 과다 복용 사례의 대부분은 사고라고 합니다.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중독성이 심한 아편에 중독되지 않도록 일부러 이 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. 로페라마이드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모듐은 설사를 멈추게 합니다. 과다하게 복용을 하면 이 약은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으며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식품의약청은 심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 이 약을 처방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식약청은 또한 이모듐이 심장 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중독되기 쉬운 다른 의약품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식약청이 이런 위험을 방지해주려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설사 폭포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.